안녕하세요. 훈타민의 훈입니다. 꼬름입니다. 오늘 볼 건 뭡니까? 오늘 보려고 하는 거는 광고 영상인데요. 꼬름이의 친구가 저에게 소개를 시켜줬어요. 뮤직비디오만 보지 말고 좀 광고 영상이나 재밌는 영상도 같이 보라고 저에게 링크만 줬는데 치즈 광고라고 해요. 그리고 이집트 치즈 광고라고 해요. 이 이집트 뮤직비디오나 저희가 아직 본 적이 없는데 광고부터 시작하네요. 뮤직비디오를 보기 전에 오늘은 광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갑시다. Let's go. 한글 자막이 있다. 치즈 뭐 CF예요 이게? 뭐야? 뭐야? 뭐가 나오라고? 어? 인성 뭐야? 애들 생일 파티 하는데 왜 팬더 미쳐낸다. 팬더 인 팬더 치즈. 아, 지 치즈 안 먹었다고. 안 먹어. 설마. 공부하라고 뺀 거예요? 야, 이놈의 팬다 진짜 나쁘다. 인성 뭐야? 어? 왜 차도 깨? 차를 왜 깨? 정말 나쁜 팬더다. 또 팬더 나타났어. 표정. 귀여워. 뭘 할 거지? 오. 인성 쩐데.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광고다. 또 안 먹어? 빵과 치즈 입맛 없어. 환자한테 뭘 할 거야? 귀여워. 환자 때릴 거야? 아, 팬더 표정이 너무 약간 바보 같아서 귀여워요. 어머. 오 마이 갓. 인성. 진짜 어이없다. Never say to panda. 팬더 치즈 안 쓴다. 반품해 버린다. 또 나왔어. 오! 핫 소스 아니야? 약간 스파게티 소스 같은 거 아닌가요? 피자 만들고 있으니까. 아, 오! 인성. 판다. 메이트 알라하시다. 아, 귀여워. 이 아빠한테는 뭘 할까? 카트 엎어버리는 거 아니야? 카트를 뒤집어? 진열대를 다 부숴? 역시. 미치겠다. 아, 귀여워. 미친놈. 이 애가 현명하네. 말도 하기 전에 나타났어. 그래. 샀잖아. 아무 짓도 안 해. 귀여워. 엄청 나쁜 놈에 판다군요. 진짜 웃긴다. 이거 너무 웃겨 표정이. 그런 표정인데 웃겨요. 뭐? 아, 진짜 웃기네. 좀 웃기네요. 아, 재밌었습니다. 저희들에게 한국에는 이런 광고가 없지? 없죠. 안 만들죠. 한국에서는 이런 광고가 나오면 상당히 많은 논란들이 있을 거예요. 아, 그래도 재밌게 많이 볼 것 같은데 아이디어가 없는 것 같아, 내 생각엔. 아무쪼록 재밌는 영상들, 재밌는 소재들도 저희에게 같이 추천을 해주세요. 추천해주신 소재들에 대한 저희들의 여행은 계속됩니다. 훈타민 채널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저희들의 코리아 트래블 브이로그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Bye bye. See you next time.